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용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 또 하나는... 그분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이 하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된 우리에게 당연한 바다. 우리 이렇게 배웠죠. 오늘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해야 할 일이라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우리들로서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행 그죠? 여러분 한번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한번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써여진 이 성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의 죄라고 말할 때그 죄의 늘 변함없는 모습 중에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죠? 이 시대에도 음행이 문제였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음행이 문제예요 조국 사회는 특별히 음행에 가난한 전 세계적으로 탑클래스예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로운, 그래서 굉장히 물난한 부분이 많은 나라지만 우리처럼 음란한가 라고 말할 때 약간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도 부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말했어요. 음행. 여러분이 음행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에베소는 아데미의 여신이 있는 동네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의 여신이 요 그러니 그 지역이 얼마나 엄난했을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과거는 종교 예식으로 음행을 행했어요. 옛날에는 종교 예식으로 합리화된 음행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성적인 타락과 음행을 정당화시키면서 성적인 행위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음행을 자행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온갖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서 자기의 양심을 합리화 시키면 죄가 안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 안에서 부부됨 안에서 서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지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성경은 지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적인 음행을 정당화시키지만 안 됩니다.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성적인 음행,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길러야 해요. 우리는 세상처럼 부부가 살다가 이제 권태기에 들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내 눈에 맞는 어떤 사람을 택하는 일을 우린 절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신실하게 한 아내와 한 남편을 즐거워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거룩한 가정을 세워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 있는 음행과 비슷하게 부부관계가 아닌 성적인 상상, 성적인 생각, 성적인 말, 성적인 행위, 그런 것들 다 더러운 것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을 보고 음행을, 음난한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음행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더러운 것,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절대로 성도인 우리에게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탐욕. 여러분 어쩌면 오늘처럼 이렇게 돈이 높아져 있는 세상, 돈이 최고예요. 수치와 부끄러움도 이제 다 사라졌어요. 돈을 추구하는 일에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아요. 남들보다 먼저 어떤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공직에 있든지 그냥 사적인 자리에 있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데 그 수치를 잃어버렸어요.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 정보를 먼저 얻어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이 배역한 시대에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탐욕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욕구를 넘어서서 그 욕구가 추구되면 남들이 상처를 받아야 하는데 더 이상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얻고 싶어 하는 욕망. 그것이 탐욕이지요. 돈이 주는 편리와 돈이 주는 쾌락에 익숙, 익숙해진 이 세대의 죄악의 제일 전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탐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세대,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잃은 세대,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죄를 지적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쇠, 뭡니까? 노트 이마와 무쇠 힘줄이에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무쇠 힘줄 노트 이마여서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데 붉어지지 않고 얼굴 색깔이 그대로 묻어있는 노트 이마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죄악에 악함을 드러내는 상징과 같았는데, 탐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탐욕이 정당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상실하고, 정당한 땀 흘린 대가가 아닌데도 많은 부를 얻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 너무나 패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돈이 많은 것이 선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에 작은 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허락 안에서.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흘려보내고 자족할 줄 아는 경근의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탐욕을 부추겨내는 시대에 탐욕에 지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성경에 거룩한 삶의 중요한 표현 중의 하나가 여러분의 언어 사용이에요. 단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추한, 누추한 말이 뭡니까? 열어서 말하기 부끄러운 말, 그죠. 그런 말들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탁 들으면 너무 부끄러운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말. 상대를 유익하게 하고 상대를 세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롱의 말, 상대를 해꼬지 하면서 부도득한 천박한 농담, 그게 희롱이지요. 그죠? 상대의 인격에 모독을 주면서 상대를 약간 다치게 하면서 부도덕스러운 천박한 농담을 할때 그게 바로 희롱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아들이 날 어린 아들이죠. 그 아이가 4살인가 5살이었는데 우리 집에 아빠랑 엄마랑 같이 놀러와서 늘, 늘 이것저것 장기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하나 제가 기가 막혔던 게, 기타를 막 치면서 기타를 막 치던 손을 멈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시늉을 아빠가 막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엄마하고 막 그건 안 되지 이러는데 해버렸어요. 애미 참 나쁜 것은 금방 배우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죠? 그거를 누가 가르치고 싶었겠어요? 아, 절대로 가르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건 금방 배우고 세상이 너무 멋있게 묘사하니까 그런 건 금방 배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술 광고 드라마나 영화들 같은데 왜 이렇게 술을 아무렇게나 술 먹는 것을 그렇게 많이 에, 묘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일들이 멋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예쁘고, 그 잘생긴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비추어요. 우리 어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멋있는 것처럼 오도되는 이 어리석은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사는데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작은 텀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작은 텀도 주지 말고 합리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흔히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하니 조금 생각은 작은 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품어지면 그게 어느 순간에 알을 깨고 나와서 행동과 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에서부터 차단해서 이름도 부르지 말고 어떤 작은 틈도 허용치 않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를 딱 내 우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합리화하지 말고, 내가 연약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절대로 죄를 향해서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고, 텀을 주지 말고, 작은 텀이라도 주지 말고,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말해도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에게 이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작은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음행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이런 세상에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를 기르고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정말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말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안 하려고만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생각에 마음을 기울여야만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자주 막 니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나이를 자꾸 자꾸 먹으니까요. 제가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젊고 어릴 때는 목사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삶은 너무 안 따라주고. 성품과 행실은 너무너무 안 따라주고 성경은 연구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저를 담아서 설교할 수 없는 설교도 때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연약함이 많지만 목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 침상 옆에 방석을 두고 한 번씩 기도해요. 널 이렇게 앉아서만 기도하니까, 한 번씩 심령이 너무 답답해서 방석에 꿇어 앉아서 한 번씩 기도하고 싶어서 마음이 내킬 때마다 그 방석 두고 기도하는데, 방석에 제가 딱 무릎 꿇면 제가 늘 하는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저 같은 것이 목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아내를 주고 남편을 주고 자녀를 주고 부모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정한 수고를 따라 일정한 재물을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작지만 홀려서 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주셔서 물질을 작든 많든 꾸준하게 일정한 정도로 이웃들과 나누어 쓸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쓸데없는 말들, 희롱의 말들, 남들을 비판하고 욕하는 말들 말고,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심령을 치료하고, 심령심령들을 매만져주는 따뜻한 말들을 할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에서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위로와 힘이 되도록 그렇게 절대로 성도로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그죠? 여러분 안에 더 많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끝없이 희롱하는 말들을 하면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 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 말은 너희도 다 알아서 재론할 여지가 없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인데 그게 뭡니까?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음행과 옹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 여전히 빠져 있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가짜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일이 아닌 아니라는 거 성경이 얼마나 곳곳에서 말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정보를 먼저 얻어서 부동산에 투기해가지고 돈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벌면 토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옥행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지옥 티켓 털림없이 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게 돈 벌지 않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끝없이 끝없이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방식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생각하는데 천국 가는 게 가능하겠냐고 성경은 분명히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밖에 안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탐심을 우상 숭배. 탐심에 빠져서 사는 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탐심을 온갖 형태로 정당화시키지만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왜요? 모든 우상숭배의 핵심은 탐심이에요. 자기의 욕구를 정당화시켜서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탐심을 부리는 자들은 우상숭배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탐심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탐심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에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중에 한 번이라도 엄란한 생각을 하거나 음행을 했거나 한 번이라도 탐욕에 빠져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부축김에 빠져서 함께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기하면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삶의 방식이 부동산 투기와 주식 투기와 탐심과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규정 지어지는, 특징 지어지는 삶을 반복해서 돌이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실수를 하는 것조차 지옥 간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은 누구나 용서가 가능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을지라도 이름도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 죄를 자행했으면 정말 나쁜 죄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은혜의 귀한 때를 살아가면서 돌이킬 수 있을 때, 정말 회개할 수 있을 때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그듭그듭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도 끝까지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면 혹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험 많고 정말 모자라기 짝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 너무나 귀한 구원을 주셨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일과 정말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가 맺혀져야 우리는 정말 바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끝없이 엄행을 자행하고 더러운 말들을 지껄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끝없이 쏟아내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자였죠. 우린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자격 없는 우리 같은 것을 은혜로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습관이 있어서 나쁜 성품이 남아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통해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정당화하고 은혜를 핑계대면서 우리의 악행을 합리화하는 일 우린 절대로 하지 않아요 죄가 용서되는 은혜의 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자복하고 다시 그 어리석은 행함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공로로 우리가 행한 행위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는 것 틀림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옛날처럼 살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합리화하고 뻔뻔스럽게 노디마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무새 힘줄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남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죄 짓고 사는데도,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우리의 남들 보기에 장아 보이는 죄도 애통해 하면서, 우린 절대로 합리화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믿는 자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면을 해 놓고 이런 권면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권면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끝없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요한일서 같은 서신은 대표적인데,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과... 헛된 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 누구였습니까?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령한 지식을 얻었다고 스스로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뭔가 세계가 터졌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아무 죄도 안 되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에 빠지지 말라 하는 권면이 얼마나 많은데도, 이 어리석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헛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헛된 말로 영혼들은 노략지라고 속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체로 어떤 일을 해도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건세기에 들어와서 영국 쪽에서. 무율법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 들어가는 무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무율법주의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조국당에 거의 비슷한 사람 있는데 누굽니까? 말하면 혹시 또 걸릴지 모르니까. 옥수씨라고 있습니다. 성은 제가 말하지를 못하고. 버스에 그냥 큰 대문짝만하게 집회한다는 광고, 돈들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옥수씨가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헛된 말에 속아서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가 예수의 완전한 공로가 얼마나 자유케 하셨는지 우리가 알지만 그 자유를 죄의 흉기로 사용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유를 은혜를 위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새 시대의 백성들처럼 절대로 음행과 더러운 곳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은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은혜를 의의 병기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고 이 불의하고 이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의롭고 공정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사는 것이지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의 여러분들에게 편리를 주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스스로 합리화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을 보호하는 옷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의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와 진리만이, 폐하여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하는 참된 옷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진노는 종말적이고 미래적으로만 임하지 않아요. 지금도 임합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필요하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럽에 있었던 두 번의 2차 대전이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당시 유럽 사회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에 이를 때에 인생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땅에서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인데, 그두 번의 세계대전은 유럽의 지성을 완전히 몰락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처절하게 보여줬던 게두 번의 세계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또 다른 형태의 인생의 교만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오늘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유전공학을 하지 않으면 할수 없을 만큼 유전공학이 이제 이 시대의 모든 첨단학물의 총화와 같은 것이에요 유전공학이 뭡니까 여러분?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생명체를 조작해 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체를.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부터 왜 주셨는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자신 없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끝없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의 선을 넘어서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경고.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종이, 종을 넘어서 병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는 종을 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유전공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차이와 다름을 보존하려고 하지 않고 넘어서서 생명을 조작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교만과 악함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털림없는 코로나 팬데믹의 메시지 중에 하나일 거다. 이게 유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이렇게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성도답게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 것들을 부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여러분의 삶에 표시가 나는 거룩하고 참된 삶, 세상의 소망이고 복음의 산 증거 같은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